넘어시고 퓨리아 제꼈죠. 퓨리아 머슬카 못 따라오죠. 슈퍼카가 머슬카 못 이겼죠. 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 새롭게 추가된 신차 중에서 범블비 오픈카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의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D클래스 비게러즈 텍스 컨버터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29만 5천 달러. 그리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고속도가 4칸이 넘고 가속력은 거의 끝. 마찰력은 최대치. 그리고 제동력도 2칸에 가까운 성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범블비는 어떤지 볼게요. 자, 일반 쿠페 차량 같은 경우는 194만 달러. 제원은 똑같아요. 마찰력, 가속력 비슷하고. 바로 한번 구매를 볼게요. 노란색으로 구매 클릭. 이것이 바로 범블비 카마로 오픈카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머슬카가 뭔지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본넷을 내릴까 생각하는데 얘들은 넓적합니다. 그리고 전면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게 은근히 멋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역시나 거대한 차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 이거는 락사가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완벽한 카마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앞모습이랑 뒷모습이랑 다른 차를 배합하는데 이거는 그냥 카마로 하나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이동산 모두에게 때깍 삑. 그렇지, 본넷을 가득 채우고 있는 카마로의 엔진. 이거 보세요. 비계로 심지어 이름도 써졌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작아요. 대충 이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이 오픈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오픈 스타트 가자. 오오오, 와, 뭐야.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오, 좋은데? 혹시 제 트렁크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변신! 변신! 오, 지금 사람이 떠있어! 어, 이 사람, 아,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머슬카다 보니까 윌리가 되는지 볼게요. 윌리 스타트! 오, 좋아, 좋아. 이거 풀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 상태예요.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처음에 휠스핀 약간 뭔가 좀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확 빨라진 느낌이 없는데 얘는 좀 오래 달려봐야 돼요. 좀만 더 달리고 최고 속도는 110마일인 걸로. 다음에는 이 차량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가 자세를 잡아주긴 하는데 뭔가 좀 무거운 건 있어요. 어? 어, 뭐야, 시민이 교통설련인데? His name is John C.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우, 살짝 뒤가 털려요. 하지만 다른 머슬카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털리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왼쪽, 나름 괜찮은데? 조수석에 탄 사람 위장생가요?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어? 어? 뭐야, 누구야? 시트인 줄 알았는데? 어? 당신 언제부터 있었어? 초반 뚜껑 열기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기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강력한 것으로 뽑을 거예요. 트림 슈퍼 레이스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2차 범퍼.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고요. 더블 육각형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그릴도 뭔가 과격하고 와일드한 거로. 크롬 GT 그릴.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뭔가 엔진 풀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 후드가 필요한데요. 2차 장식용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내연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민트 그린.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선을 쭉쭉 그어주는 거라던가 히어로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 슬랫.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GT 미러. 번호판 풀업. 그 다음에 후면 디퓨저 보겠습니다. 밑에는 디퓨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오버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자, 그 다음에 스커트 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옆으로 펴주거나 바꿀 수 있거든요. 트림 슈퍼 스커트. 그 다음에 스플리터 볼게요. 스플리터 밑에 이거 있죠. 2차 슈퍼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스포일러는 좀 큰 거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카본 로블랩의 GT에게. 그 다음에 차광띠 같은 경우는 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딩카 SPL. 휠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 타이어 포카라 화이트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장착.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야, 지금 굉장히 멋있는 차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부터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클래스 타워마 쿠페, 인폰트 나이트 쉐이드, D클래스 드리프트 요세미티, D클래스 비게러즈 텍스, 브라보 펄로 EVX, BF 위블 커스텀, 페가시 토레아도라, 브라보 더건틀렛 클래식, 바피드 허슬러, 그루티 퓨리어, 바피드 피스와스 도미네이터, 브라보 더건틀렛 헬파이어, 도미네이터 GT, 도미네이터 GTX, 인폰트 듀크까지. 출발! 스타트! 가자!
파이팅! 파이팅! 헬파이어 제끼고 4등! 퓨리아 제끼고 퓨리아! 안돼! 여기까지! 아쉽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다시 합시다. 각자 여기서 항공기 타고 고속도로 갈 겁니다. 12시 방향 끝 여기. 저는 1,000만 달러짜리 룩소르 비행기를 바이프 테스트님과 함께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기내식 나오나요? 나올 것 같은데? 우와! 보시면 앞에 고급 샴페인과 이 모니터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고요. 한 잔 돌리고 맛있다. 이야 이게 어떻게 2013년도에 나온 게임인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만약에 GTA6가 나오고 거기서도 비행기를 탄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재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낙사표! 살았다. 오마이갓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준비 갑니다. 가자 스타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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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과연 장거리는 누가 1등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머슬카는 이 강력한 엔진으로 최고속도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그건 본인 부주입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이기지 못했던 차들 지금 제가 전부 다 이겨볼게요. 넘어시고 퓨리아 제꼈죠. 퓨리아 머슬카 못 따라오죠. 슈퍼카가 머슬카 못 이겼죠. 제가 지금 3등 4등 정도. 지금 보시면은 126마일 127마일 여기까지. 아이가에 다스 다스 따따따 카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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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클리어 5등 여기까지. 1등 토리아도르, 2등이 위블 커스텀, 그리고 나머지는 카마로 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물속에서 누가 최대한 오래 달릴 수 있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침수 1등 하기 실패시 공포 게임. 아이 여러분들 그럼 저 퇴근 언제 합니까? 에?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거기서 출발하세요. 반동 없어. 반동 없어. 거기서 출발. 웬? 오 꽤 멀리 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출발합니다. 가자! 오픈카 욕조 만들기 스타트! 어우! 여기까지 컷! 그리고 물속에 잠수 한번 해볼게요. 저 멀리! 1등 카마로! 제일 멀리 온 거 카마로 맞죠? 그리고 뒤에 69년식 머스탱!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능도 준수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초보자든 고인물이든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